임팩트 직전 손목이 언제 풀리는지에 따라서 구질도 달라지고요. 또 올바른 임팩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용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임팩트 직전에 손목이 언제 풀려야지 가장 올바른 임팩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이트 히팅이다, 레깅이다 여러 가지 용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유연성에 따라 손목의 개개인의 유연성에 따라 틀리고요. 그 다음에 골반의 유연성에 따라 틀립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이 올라가고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서 회전이 계속 이루어지면 손목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임팩트 구간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손목을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요, 클럽 헤드가 닫히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힐 쪽에 맞고 볼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손목이 다운스윙 때 너무 빨리 풀리게 되면 뒷땅이나 아니면 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훅 구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백스윙이 올라간 다음에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서 임팩트에 들어가기 전 허리 높이 정도에서 클럽 헤드를 스매싱을 하시게 된다면, 클럽을 던지게 된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주 깔끔하게 임팩트가 났는데요. 지금처럼 다운스윙 시 오른쪽 팔꿈치가 제 오른쪽 옆구리, 허리 부분에서 던져진다면 아주 올바르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